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재테크 알아요 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상해 종합지수가 0.58% 하락한 4,37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 시각 중국 증시도 특징주와 함께 또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좋을 중국 기업 소개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K&J 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그리고 유한타 증권 W 프리스티지 박세진 BP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특징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 상해 시장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기적으로 갈 거냐, 한번 좀 쉬었다 갈 거냐가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국의 A 시장의 특징 업종군들 같이 좀 말씀을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역시 이제 이전에 1대1로라든지 하는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먼 업종군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미디어 업종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목재 가구 업종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농수산 및 목축업 업종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일단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은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6배 이상 실적이 뭐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중국 현지의 분석에 따르면은 일단 뭐 TV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폭 자체가 굉장히 좀 큰 그러한 부분의 업종군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자, 후광통을 매매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은데요. 이 중에서 중남 미디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번호 601098인데요. 사실 이제 그 최근 들어가지고 어제였죠. 3번 신호가 일단 발생을 했었고요. 어제 3번 신호 발생하고 난 다음에 오늘 곧장 9% 정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일단 시장이 원래 있었던 뭐 주력 업종군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업종군들이 그 틈새를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일단 목재 가구 업종들 강세가 일단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원래 1대1로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하는 쪽과 좀 무관한 업종군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해 시장의 주도주들이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어제 강세 보였던 업종군들이 오늘 또 약세거든요. 연속성까지도 지금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해 시장이 견조하게 좀 며칠 동안 반등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일단 반등이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강동의학 그 목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사실 이제 이 그 가구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 비중이 좀 작아서 우리가 매매하기가 좀 그쪽 업종 내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징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 목축업 관련된 업종군들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전 양회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그 중국의 분류는 농업, 목축업, 수사 뭐 여기까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시장 안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농업과 이 목축업 부분에서의 어떤 전자상거래 시장을 좀 빨리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각 지역 대표자들한테서도 입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좀 개혁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그쪽 관련된 감수가성 실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번호 600108인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하는 일 자체가 근본적으로 뭐 농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쪽에 이제 유통을 맡고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농업이라든지 목축업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유통 부분에서 당연히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한 10%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일단 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권 안에 두셔도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린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별로 의미가 없는
업종이라 그러긴 좀 그런가요? 항의 전화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농업하고 중국에서 보는 농업은 좀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점하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좀 키우려고 하는 부분에 농업도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의 특징 업종을 살펴봐도 여전히 시장의 틈새 소위 말해서 시장을 강하게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업종군들의 강세가 이어졌다기보다는 약간 좀 소외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은 뭐 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질적으로는 좀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세진 PB님 오늘 뭐 좀 더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섹터와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오늘 막판에 또 급하게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가 사실 뭐 월요일 방송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지금 진행되는 부분 저 당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실 개별 종목들의 시장은 좀 크게 반응하고 있구나.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아직까지 질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연결될 만한 저희가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은 시장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모멘텀을 다음 모멘텀을 바라보고 그 시장이나 종목 선정에 있어서 그 포트를 짜 나갈지를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면 분명한데 일단 저 제일 가시적인 부분은 MSCI 편입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연초부터 사실 뭐 중국 시장이 이제 외국인 한테 이제 개방되는 과정에 있고 그 외국인 지분이 얼마나 그 얘네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참여를 해주느냐는 사실 MSCI 그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그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많이들 꼽아왔습니다. 뉴스에 따르면은 6월 9일 그 오후 5시에 그 MSCI 그 모건 스탠리에서 편입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데이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이제 관련된 부분들 저희도 뭐 항상 그렇지만 뭔가 인덱스 변경이 있을 때는 그 디데이를 앞두고 한 보름 전부터 한 달 정도 전에 그 뭐 수혜주라든지 시장 영향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공론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관련된 이슈가 그 6월 그리고 5월 이제 그 5월 말경의 시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로 시장에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어떻게 보면 한 발 먼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MSCI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제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시장에서 그 이슈를 통해서 뭔가 그 주요 주체들이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은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 그 외국자, 그 외인 자본들이 들어왔을 때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섹터들의 시장이 선제적인 대응을 하려고 그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에 말씀드렸었던 뭐 중국의 지금 그 4대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뭐 환경, 그리고 의료 서비스, 교육, 아까 말씀 주셨던 중남 미디어 같은 경우도 그 미디어 관련된 사업 부분 외에 그 교육에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그 가능성을 좀 지니고 있어서 사실 그 교육 관련된 부분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환경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 중국에 어떤 업종을 살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답은 명쾌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커질 만한 산업군들 혹은 정부의 방향하고 굉장히 그 궤를 같이 하는 그 섹터군에다 그 투자가 집중적으로 육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테마로 끌고 왔었던 부분인데 국유기업들의 그 개혁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종목 선정까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국유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후광통 실시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뭐 회자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1970년대부터 국영기업 민영화라는 코드를 시작으로 지금 네 번째 단계까지 사실은 진행이 돼 있는 겁니다. 이번 시진핑 정부가 국유기업 민영화 그리고 국유기업의 그 경영 효율화에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거대 기업 간의 인수합병과 같은 극단적인 그 방법들이 시장에서 막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통해서 사실 저희가 중국 남차와 북차의 합병이라는 초거대 기업 그리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섹시할 수 있는 그 산업군의 가장 그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합병을 통한 시세 차익이 얼마나 발생이 될 수 있는지도 이미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그 거대 기업 간의 인수합병설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시세로 연결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러면 무작정 이제 저희가 뉴스에 사실은 뭐 팔아야 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합병 관련된 이슈 혹은 이제 뭐 주요 경영 사항으로 거래 정지가 들어갔을 때부터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어떤 기업들이 그 대상에 오를 수 있을까를 미리 사실 선점하고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석유업종에서는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 이 두 기업의 그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의 탄생을 그 의도하면서 합병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고속철 제작 관련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동차도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일자동차와 둥펑자동차. 근데 이 부분은 아직 뭐 사측에서는 부인을 한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된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중론이고요. 철도 건설 관련돼서는 중국 중철과 중국 철건이 얘기가 나왔었고 조선은 중선그룹과 그 조선중공업 그리고 원전은 중국 전력투자공사와 원전기술공사의 합병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상이 돼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굉장히 합종연행 형태로 그것도 덩치가 상당히 큰 공룡기업들 간의 합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합병 이슈 그리고 이 국유기업 개혁에 관련된 이슈를 생각을 할 때 저희가 반드시 짚어야 되는 코드는 이걸 왜 하는가 를 사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유기업으로 운영되다 보면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방만한 경영 그리고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무적인 부분과 경영 효율성을 좀 제고시키는 동시에 산업 내 경쟁 강도를 완화시키겠다는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그 어떻게 보면 경쟁하면서 벌이는 그 불필요한 낭비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요. 하청업체들한테 뭔가 부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단일 기업, 그 최대 기업으로 합병이 진행이 된 이후에는 가격 경쟁력이 또 크게 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선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아주 높지 않죠. 그 전통적인 산업재에 속하는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부채 비율이 뭐 국내 기업들보다 이렇게 높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경영 개선 효율화를 만약에 목적으로 국유기업 개혁이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역발상으로 지금 일반적인 국유기업들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재무 구조가 사실 크게 좋지 않은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일반적인 시장 특히 이제 뭐 저희와 같은 어느 정도 그 시장에 좀 그 접근의 툴이 좀 접혀져 있는 그 대한민국 시장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 그리고 경쟁 강도가 심한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저희가 제껴놓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을 만약에 모멘텀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역발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무구조가 다른 일반적인 민간기업이라든지 국유기업에 비해서 양호하지 못하고 산업 내 경쟁 강도가 심해서 크게 그 산업 전체가 약간의 치킨게임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유기업들이 앞으로 인수합병 혹은 그 서로의 그 업무 협업의 기회가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 두 종목 정도를 그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국투전력홀딩스입니다. 그 국투전력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전력 부분의 지주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력 부분에서 53% 정도 그리고 화력에서 47% 정도의 그 발전 비중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죠.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과 굉장히 비슷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 각 처 그리고 각 성에 위치해 있는 각 개별 발전소들이 사실은 다 일개의 비상장 기업들입니다. 이 국투전력홀딩스 산하에 있는 이 발전소와 그 발전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IPO가 진행이 되면서 자본이득이 상당히 좋은 모멘텀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항공기술. 이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항공동력이라든지 합비항공과 같은 우주항공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 크게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역시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 세계에서 특히 아시아의 맹주를 자리 잡고자 하는 부분이 이 항공과 우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중국 항공기술 같은 경우도 산하에 합비항공중공업, 방금 말씀드렸던 합비항공, 그리고 중앙항공전자설비와 같은 회사를 산하에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성격의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업모델 우리나라의 그 한국 항공우주와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항공 기술 그리고 우주 기술에 있어서도 그 아시아 최대 기업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그 탑3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해서 피력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그 중국 항공 기술 같은 회사들 필두로 어떻게 보면 업이 또 충분히 또 모일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
좀 더 큰 그림 그려보면서 국유기업 개혁 관련된 전반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후광통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저희 글로벌 재테크 알아야 번다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다양한 섹터들 함께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그 예전에 시작할 당시에는 뭐 증권주나 금융주들이 앞서서 이렇게 리드에 나갔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소외된, 뭐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외된 종목들이 다시 리드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두 패널, 여기 오늘 방송에 나오신 두 패널 분들이 오늘 저녁에 7시에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뭐 관심 있으시거나 직접 만나서 종목 상담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후광통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행하게 될 또 성광통에 관련한 종목들도 관심 가지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후광통 주식 완전 정보 강연회 5월 13일 수요일 오늘 저녁입니다. 7시 여의도 동화빌딩 6층 와우파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료 강연회니까 부담 없이 문의 전화 주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02-535-25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신 K&J 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그리고 유한타 증권 더블 프리스티지 박세진 PB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재테크 알아야 본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같은 시간에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